우리나라에 정착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는 외국인 이주민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중요성도 높은 지역인데요. 이주민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21개 나라의 사람들.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전통 복장을 하고 함께 거리를 거닙니다. 모국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모여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김밥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초대형 김밥도 만들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많이 재미있어요. 여기 오고 이렇게 한국은 이거 문화 보고 많이 기뻐요. 여기서 양복 입고 그거는 아까 그거 먹는 거. 결혼 이민자나 이주 계절 노동자들은 평소에는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 생업과 가정 문제로 교류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리운 모국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만나고요. 일 때문에 못 만나요. 옛날 다문화에서 많이 만났어요. 너무 좋았고요. 여러 나라 만나고 너무 반갑고요. 다문화 사회를 상징하듯 세계 각국의 전통 복장과 음식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도 건네며 색다른 문화를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 왜 입어보고 그런 질문이 많이 요즘에는 많이 입는 사람들 없으지만 족제 있으면 잘 입어야 돼.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은 6,200여 명. 여주시 전체 인구의 5.4%에 달하는데 이 중 천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주시는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여주에 사시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이렇게 차별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외국인이 여주와에서 여주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여주 세계 문화축제는 여주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12년간은 다문화축제로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세계 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축제의 규모도 키워서 여주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